운동 오셨잖아요. 이 상자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동에 있는 미슐랭 더 플레이트 라망시크레를 다녀왔습니다. 라망시크레는 손정은 셰프의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으로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레스케이프 호텔 최상층에 위치했습니다. 중세 프랑스의 우아함과 섬세함을 담고 있는 호텔은 로비에서부터 이색적이었고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화려한 포토존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부부의 세계 드라마의 촬영 장소이기도 했던 라망시크레는 프랑스어로 비밀스러운 연인을 뜻하는데요. 벽면에 체랄라 작가의 작품들이 레스토랑 이름에 어울리는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컨셉추얼한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행과 함께 주말 런치로 예약 후 방문했고 유니크한 형태의 잘토 와인잔을 사용해보고자 셰프 테이스팅 메뉴와 함께 글라스 화이트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와인은 스페인산 알리오 품종의 내추럴 와인으로 호박색에 가까웠으며 잔을 들고 원형을 그리면 넓은 잔이 디켄더 역할을 해주면서 와인의 풍미와 특징을 살려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플랫한 면 쪽으로 눕혀가면서 마실 수 있었습니다. 먼저 테이블 위에 명동의 실루엣을 펼쳐주십니다. 빵과 아이스크림, 회오리 감자 등 명동 길거리 음식 컨셉이 귀여워서 시작부터 심쿵했습니다. 돌나물이 얹어져 있던 공갈빵은 안쪽으로 상큼하게 절인 도미가 담겨 있었고 아이스크림 콘은 사과를 갈아 말린 것으로 푸아그라 크림 밑에 엔다이브와 피칸이 들어있었는데요. 적당한 산미와 끈적하게 얇은 식감이 입안에 남았습니다. 회오리 감자를 형상화한 감자 튀일은 중앙에 꽁대치즈 무스와 파마산 가루가 뿌려져 있어서 살짝 꼬랑꼬랑했지만 생각보다 묵직하지 않은 가벼운 크림으로 고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초와 팔각을 넣고 구워낸 파인애플을 먹었는데요. 막연한 단맛이 아닌 향신료와 애플민트의 초록맛이 도드라지는 향긋한 입가심이었습니다. 커스터드가 달걀 껍데기에 담겨 넣을 땐 갓 산란한 것처럼 플레이팅된 경우를 종종 보았었는데요. 녹색으로 둘러싸여 나온 모습 때문인지 야생초의 싱그러움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헤이즐넛 클럼블과 모래버섯이 적당한 온기로 풍미가 엉키면서 사랑초의 쌉싸름과 함께 부드럽게 먹기 좋았습니다. 피크닉 박스를 열어주시는 퍼포먼스는 두 번째 심쿵 포인트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중에 하나인 빵을 단순히 시전빵으로 준비하기에는 아쉬워서 피크닉 컨셉으로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실제로 레스토랑을 다니다 보면 은연중에 빵이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차 싶더라고요. 직접 키운 발효종으로 만든 사워도우는 공기와 접촉이 예민한 만큼 회원의 공기를 머금고 있다는 의미를 메뉴명에 담았으며 버터와 두 가지의 잼이 함께 나옵니다. 독특한 쉐입의 버터는 감태가 들어간 것으로
발림성은 썩 좋지 않았지만 버터의 짭조름함과 은근하게 풍기는 감태의 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태버터에서 아쉬웠던 바다내음은 다시마잼에서 진하게 느껴졌고 향긋했던 당근잼이 달큰해서 번갈아가면서 먹기에 좋았습니다. 피크닉하면 빠질 수 없는 음료로 콤푸차까지 준비해주셨고 디테일이 돋보였던 메뉴 덕분에 실내 피크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자미를 메니에르 형식으로 구워낸 생선 요리입니다. 소스는 미소 된장이 들어가 있어 고소함이 배가 되었으며 올라오는 버터의 풍미가 부드러운 흰살과 잘 어우러집니다. 무엇보다 이파리들의 케이퍼 봉오리를 더해서 소스를 진득하게 곁들이니 더욱 만족스러웠고 세발나물부터 한연화잎과 봄동 등 여러 봄나무들의 제각기 다른 두께감으로 다채로운 식감이 재미있었던 메뉴였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숯향이 이따금씩 풍기는데요. 꽃과 비장탄으로 장식된 랍스터를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랍스터는 먹어본 것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식감이 정말 훌륭했고 캐모마일과 파마산 치즈로 맛을 낸 폼에 콩순까지 더해 먹으니 약간의 풀내음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가넬리 파스타의 쫀득한 익힘과 안쪽에 곱게 갈아 넣은 랍스터 집게살의 풍미도 매력적이었으며 단단하면서 자잘한 조합이었던 레디쉬와 당근, 아스파라거스와 완두콩이 밸런스를 잘 받쳐주는 요리였습니다. 메인으로 수창을 가득 머금은 양갈비가 나왔습니다. 뼈대에 바로 붙어있는 부위라는 설명과 함께 따로 접시에 추가로 얹어주신 늑간살 두 점이 별미였는데요. 약한 불에 천천히 구워낸 지방의 고소함과 그 감칠맛으로 메인디쉬를 시작했습니다. 고기 위에 얹어진 미나리 크럼블의 향은 생각보다 약했고 밍글스나 테이블 포포의 프렌치 랩과는 달리 고기가 손질되어 나와 커팅하기 쉬우면서 담백하게 입에 감겼습니다. 브레이징된 어깨살은 양파에 감겨있어 부드럽고 진하게 양고기의 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절인 표고버섯으로 채워진 미니 양배추가 피클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머스터드나 미나리 소스 없이 먹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던 메인 요리였습니다. 메뉴에 적혀있진 않았지만 첫 번째 디저트로 망고 칠리가 나왔습니다. 코코넛을 이용해서 만든 부드러운 폼 안에는 시원한 망고 소르베가 담겨 있어서 입안이 개운해졌는데요. 아래쪽에 패션후르츠 덕분에 상큼함이 더해집니다. 파프리카 파우더처럼 칠리 페퍼가 약간의 알싸함을 주면서 레몬으로 만든 쿠키와 망고무스의 달큰함이 더욱 돋보이던 조합이었습니다.
갑자기 미니초와 함께 귀여운 케이크를 가져다 주셨고 제가 하트 모양을 보고 기뻐하는 만큼 감사하게도 서버분도 같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심쿵 포인트였습니다. 새콤한 라즈베리와 헤이즐넛 크림으로 기분 좋은 맛이었고 따로 레터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념일이나 이벤트를 준비할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피타이저나 가니쉬로 많이 볼 수 있던 아스파라거스가 디저트로 준비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살짝 낯설었던 메뉴였고 아이스크림부터 타르트 크림과 위로 얇게 얹은 것까지 모두 아스파라거스였습니다. 너무 달거나 무겁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움이 가득했고 디저트로서 아스파라거스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저트를 마치고 나면 티는 크리스틴 다트너의 세 가지 종류를 준비해 주십니다. 자리에서 직접 향을 맡아볼 수 있었고 저는 오렌지 캐모마일을 요청했습니다. 메뉴에는 따로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식사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서비스가 계속되는데 뿌띠뿌르의 귀여움에 또 한 번 심쿵하게 됐습니다. 수제로 만든 젤리로 빨간색은 딸기와 베르가모트, 주황색은 토마토와 타바스코, 흰색은 배와 클로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몬드와 핑크 페퍼콘이 담겨있던 입술 모양의 초콜릿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섬세함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곰돌이들을 새장 안에서 구출해주면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컨셉추얼한 메뉴 구성으로 시각뿐만 아니라 미각까지 완벽하게 즐길 수 있던 식사였고 메뉴마다 스토리를 들을 수 있던 점에서 음식에 쏟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가는 순간까지 심쿵할 수 있던 곳으로 특별한 날 방문해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